문재인 대통령 이번 언론에서 다루지 않아요, 그렇죠? 언론에서 다루지를 않습니다. 제가 올 초, 작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대선을 이끌 것이다. 그런데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대선 이끌 것이다. 그건 종전 선언이다. 제가 분명히 늘 얘기했던 거예요. 제 옛날 방송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이 종전선언으로 나중에 이 판세를 바꿀 것이다. 응? 문재인 대통령 그냥 이번 임기를 마칠 사람이 아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 번 얘기했고, 지난 영상을 보면 아시는데. 그러면 요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연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그 누구도 해설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 이번에 유엔 총회에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에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단순한 종전선언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북미 중 4자 종전선언이라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어요. 그렇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나 임기 내에 종전선언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임기 내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가능하다고 생각하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미중 4개국을 지칭을 했어요. 그 무슨 이런 말씀이래요. 나는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한 것을 제안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 중국을 앞부분에서는 남북미 3자, 그렇죠? 당사자들. 뒤에서는 남북미 중국을 포함시켜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의 주체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거는 처음이에요, 이번에. 주체를.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 이런 좀 추상적인 얘기는 한 적이 있는데, 남북미 또는 남북미 중,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2018년도 73차 총회 연설에서도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은 얘기했지만, 그 이후에 하노이 노딜, 그리고 뭐 여기저기서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좀 불협화음이 나면서 그 사실상 용도 폐기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올해 여러분들 잘 보시면 굉장히 절호의 기회예요. 남북이 유엔 가입 30주년이에요. 그쵸? 남북 유엔 동시 가입이 30주년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죠. 내년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니까 당연히 중국은 올림픽이 열린다는 것은 평화의 무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북미, 앞에는 남북미를 한 것이고 뒤에는 남북미 중을 넣은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어? 그래서 남북 유엔 동시가입 30년, 거기에 동계올림픽이 내년에 열리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늘, 그러니까 북한은 늘 중국과의 혈맹관계를 얘기를 해요. 늘 북한은 중국과의 혈맹관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중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뒤에는 남북미 중이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재인 대통령이 요즘 뭐 우리나라가 SLBM, 뭐 잠수함 탄도미사일도 발사를 하고, 북한은 영변 핵시설에 뭐 조짐도 보이고, 사실상 군사적 긴장감이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 결국 이제 변수는 뭐냐면,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북한은 어떻게 응답할 것이냐라는 게 변수예요. 그런 거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이런 종전선언을 얘기한 것은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종전선언이라는 종전선언은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어렵지가 않은 게, 종전선언은 정치적인 행위죠. 종전선언은 그냥 말이에요. 상징적인 거예요. 그리고 북한도 이미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합의했기 때문에 북미 대화가 잘 이루어져서 테이블에 나오면, 잘 생각해보면 그냥 종전선언은 정치 선언이야. 어? 그 다음에 선언은 중요한 게 아니라 평화 협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입장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선언만 이끌어내도 그 다음에 북한과 미국이 만나서 평화 협정을 맺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종전선언은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런 카드를 꺼냈냐?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인 행위를 미국과 북한이 중간다리 역할을 다시 한다 그러면 요번에 여러분들 바이든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대북 제재 완화가 가능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대북 제재 완화를 시사하는 논평들이 나와요. 지금 북한은 누가 봐도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고 경제 때문에 굉장히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미국의 어떤 대북 경제 제재 완화라는 카드는 얼마든지 정치적인 선언인 종전 선언으로 일어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불가역적인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거기에 중국이 마침 동계올림픽이야. 내년 동계올림픽 2월 달인가 열리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또다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경제성장을 이루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대한민국과 관계가 그러니까 다국적 미국 중심의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올림픽을 앞두고 대립각을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뭐 반쪽짜리 올림픽이 될 수도 있고 과거에 LA 올림픽과 88 올림픽 모스크바 올림픽과 LA 올림픽 같이 뭐 서구 진영과 그 민주 진영과 그 공산 진영 사회주의 진영이 나눠진 올림픽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누가 봐도 그 중국은 북한만 오케이 한다 그러고 미국이 미국과 북한이 협상이 된다 그러면 중국은 같이 그 밥상에 초대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고 실질적으로 올림픽에 대해서 그 민주 진영의 서구 진영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가 되게 좋다. 그래서 아마 이제 몇 달 안 남았죠. 구체적으로 이제 11월 12월 되면 종전선언이 정치적인 선언이 가능해질 수도 있는 시기가 오고 있다. 거기에 이제 바이든 정부가 실질적으로 이제 코로나에서 이제 벗어나는 어떤 위드 코로나나 코로나에서 이겨내면서 미국의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실질적인 북한의 대북 제재를 완화해주고 어떤 왜 그러냐면 미국도 다국적 동맹 체제로서 세계의 패권을 다시 갖고 오려는 나라이기 때문에 과거같이 북한을 고립시켜갖고 스스로들이 어떤 냉전체제를 이어가는 것보다는 다국적 체제로 가서 아시아, 중국의 팽창을 막을 생각을 하는 게 미국도 여태까지 북한을 적대시하면서 중국과 대립을 했는데 굳이 중국과 혈맹관계에 있는 북한을 적대시하는 것보다 북한을 우군으로 만들어갖고 중국을 견제하는 편이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도 반대할 명분도 없고 그래서 저는 종전선언은 정치적인 행위고 더 나아가서는 평화협정까지 된다 그러면 내년 대선에 또 뭐 암 그 뭐죠 그 총풍이니 안풍이니 안보 갖고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실질적인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켰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그 프레임 갖고 연말에 민주당을 까거나 그래도 종전선언 딱 일어나면요 현 정부의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정권 연장이 늘 정권 재창출이 힘드냐면요 민주주의행의 그전 정부 노무현 대통령을 조중동이 경제 망친 대통령으로 만들어갖고 집권 하반기에 지지율이 10%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말하지 않는 게 있어요. 언론이 말하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민주당 지지율 플러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맨날 민주당 지지율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사실상 대선에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민주당에는 호재거든요. 그러니까 집권 하반기에 종전선언이 가능하게 되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당히 올라갈 테고 전체적인 파이는 민주당의 그 힘이 실려질 것이고 그러니까 언론에서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을 끊임없이 깎아내리고 집권 말기에 10%로 만들어갖고 레임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 심판론으로 몰고 가는 게 여태까지 조중동의 상황이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있다 보니까 국가의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 따라서 어떤 경제가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레임덕이 없는 거예요. 그 굉장히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 조중동이나 수구 세력들은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집권은 말기에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고 실질적인 한반도에서는 이제 평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이런 위대한 업적을 남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질 리가 없죠.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을 합쳤을 때 100이 넘으면 그 선거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언론이 말하지 않는 대통령 지지율의 비밀이에요, 그게.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을 끊임없이 깎아내려갖고 정권 심판론, 민주당이 책임 이렇게 몰고 가려고 그러는데 민주당 지지율보다 항상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단 한 번도 민주당 지지율보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적이 없어요. 되게 신기하죠. 그런 대통령 없었거든요. 항상 집권 말기에는 민주당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서 민주당의 수박 새끼들이 대통령 탈당해라 라는 소리가 늘 나왔거든요. 단 한 번도 집권 5년 동안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낮은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레임덕이 없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살아있거든요. 국정 동력이 살아있다는 것은 대통령이 선거 어떤 정책에 따라서 대통령이 선거 개입을 안 해도 얼마든지 정책적으로 민주당이 유리하게 그리고 민주당이 집권을 연속적으로 잡아야만 하는 이유를 얘기할 수 있죠. 만약에 종종선언까지 이뤄냈고 평화협정 직전까지 갔는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이게 평화라는 것은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갈망하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 종종선언까지 이뤄놨는데 평화협정은 만약에 정권이 넘어가면 야 평화협정이 깨질 수 있겠다 이런 위기감이 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정권이 정권 재창출이 필요하다라는 이론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종전선언까지 일어났는데 쟤네들은 늘 북한을 적대시하고 전쟁 위기에 몰아넣는 게 국민의힘이니까 정권 재창출이 필요하다는 이유도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면.